네,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 API 중에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엘리먼트 메소드들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그가 있으면 이 태그에서 요거는 태그의 이름이죠. 그리고 태그의 이름만으로 어떠한 정보의 의미를 다 표현하는 것이 부족할 때 그때 이 속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HTML에서 속성, 영어로는 attribute. 이죠.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엘리먼트의 속성 값을 우리가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뭐 제가 직접 하나하나 그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t는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서 target 이렇게 하면 id 값이 target인 이 a 태그 이 위에 있는 저 open tutorials라는 저거죠? 저것을 t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t라고 하는 저 엘리먼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getAttribute 그리고 이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 href라는 속성 이렇게 하게 되면 자, get이라는 것은 항상 가져온다 라는 뜻이고 attribute, 즉 속성의 값을 가져온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속성? href라는 속성의 값을 가져오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의 href 속성의 value 값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id라고 하게 되면 값은 target이 됩니다. 왜냐? 여기에 id 값이 타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t.id를 해서도 쉽게 가져올 수 있지만 t.getAttribute를 통해서도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것을 살펴봤으면 그 속성의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여기 있는 href라는 요 링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http://openTutorials.org/course/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t. 이번에는 바꾸는 거죠. 바꿀 때는 setAttribute라고 하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href 속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면 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엔터를 땅 치면 여기 있는 href 속성의 value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요걸 보세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속성의 값을 바꿀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또 다른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t.setAttribute 하고서 title이라고 하고 openTutorials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라면 속성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됐죠? 만약에 이 title 속성을 제가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 t.remove attribute 그리고 openTutorials라고 하면 삭제가 안 되죠? 타이틀로 해야죠.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됐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에 제가 href라는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싶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hasAttribute라고 해서 타이틀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체크했을 때 false가 나오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setAttribute를 이용해서 title 값을 한번 지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title 값이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hasNext를 해보면 이때는 true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 API 중에 속성을 제어하는 API setAttribute, getAttribute, 그리고 hasAttribute, 그리고 removeAttribute까지 살펴봤습니다.